네. 자, 그리고 이제 2부. 2부에서 이제 아무래도 제가 성당을 다니다 보니까 성당 이야기가 제일 길것 같아서 일단은 기타 종교들을 한번 쫙쫙쫙쫙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기타 종교들 먼저 이야기할게요. 자, 우선 동학부터 이야기하죠. 조금 가톨릭 개신교를 빼고 우리나라에서 생겼던 종교들 중에서 역사가 꽤 길었던 네, 동학. 자, 동학은 원래 최재우가 창시를 했는데 천도교의 모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동학의 세 번째 교주였던 손병희 이 사람이고요. 자, 1860년 최재우는 이 세상의 중심이었던 라고 생각을 했던 청나라가 영국한테 패한 거에 충격을 받게 돼요. 아편전쟁. 그래서 유교도 아니고, 그리고 그리스도교도 아니고,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학문의 필요성을 느껴. 그래서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적 학문을 만든 게 서학의 신본주의적 사상과 반대되는 학문이라고 해서 동학이라고 이름을 만들게 돼요. 그렇다고 하고, 그래서 경주 최씨예요. 최재우는 경주 최씨고, 원래는 어릴 때 이름 복술 재선이었는데 어리석은 백성들을 모두 구제하겠다 해가지고 재우라고 개명을 했어요. 원래 몰락 양반 출신이고요. 뭐냐? 최옥의 경우는요, 벼슬을 못해서 가세가 기울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엄마인 곡산한 씨가 재혼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간녀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차별을 받았어요. 조선시대에요, 남자가 재가하는 거는 뭐라고 하는데, 여자가 재가를 할 경우에는 재간녀의 아들들은 과거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했어요. 그렇구요. 네. 그래서 이제, 최재우는 13살 때 울산 출신의 박씨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제 17살 때 아버지마저 사망해서 결국 이제 처갓집으로 가게 돼요. 자, 어쨌든, 그 이후에 최재우는 뭐, 어쨌든 동학을 창시를 했고, 시천주 조화 정영세 불망 만사지, 뭐, 어쨌든 그런 주문을 외치고, 네. 그리고 1864년 홍세무빈의 죄로 처형을 당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교주인 최시영 이야기예요. 자, 최시영. 그래서 이제 최재우가 순교한 다음에 지하 종교가 돼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동학 교단은 이 최시영 때 이제 많이 정비가 됐어요. 이때 이제 포우접제라는 제도를 해가지고 접주라고 해가지고 약간 리더들을 뽑게 돼요. 그래서 전봉준도 접주가 됐고, 한때 백범 김구도 동학의 접주였어요. 백범도 접주였고, 그 다음에 전봉준도 접주였고, 손병희는 아예 교단으로 들어왔어요. 어쨌든, 그래서 농촌 사회에 점점 파고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1871년 이필제의 난을 통해서 동학은 사회개혁적인 모습을 띠기 시작해요. 물론 이 반란은 진압을 당했고, 그래서 1880년대에 삼남일대에 장악하게 돼요. 경상도 쪽은, 네, 경주 쪽은 동학이 장악을 했고, 그 다음에, 뭐냐, 정읍 같은 데는 전봉준 있죠.
그 동학 농민 운동이 시작했던 데가 정읍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호남고속도로 정읍에 가면요, 정읍 휴게소가 정읍 녹두장군 휴게소로 이름이 바뀌어 있어요. 옛날에는 저기 익산의 여산휴게소에서 정읍 녹두장군 휴게소까지 그 사이에 60몇 킬로미터 동안에 휴게소가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은 아마 하나 정도 더 생긴 걸로 알고 있어. 그렇고 이제 이후 그 동학에서 북접하고 남접으로 다니게 되는데 북접은 약간 그 동학 지도자들이 좀 많았고 남접은 이제 전봉준 등이 있었어요. 자 그렇고 근데 이제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나지. 고부군수 조병갑의 그 막장 정치질로 인해서 그래서 고부군수 그 조병갑을 때려잡는다고 농민들이 일어나요. 그랬더니 사태를 수습하려고 내려왔던 안핵사 이용태는 탄압을 해. 그래서 남접 지도자들이 네 농민운동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전주성까지 입성을 하고 그 조정과 전주에서 화약을 맺어요. 그래서 이제 전라도 일대에 집강소가 설치가 돼요. 그래서 일단은 그 농민 전쟁은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어. 자치적으로 집강소 설치하고 그 나름 그 정화를 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청일전쟁이 일어났고 이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우세하게 되면서 반일을 기치로 2차 봉기가 발생했고 이때는 북접이 합류를 해요. 근데 20만 명이 넘는 이 병력으로 공중 우금치에서 괴멸을 당해요. 그래서 이때 북접 지도자들은 어떻게 몸을 피했는데 남접 지도자들은 대거 처형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최시영이 교주 자리를 손병희한테 넘기게 돼요. 그리고 최시영은 1898년에 처형돼요. 그리고 이제 1901년에요. 그 뭐냐 이제 일부 핵심 지도부가 죄다 이제 그 다 체포당하고 죽어요. 그래서 이때 손병희의 조카였던 손천민도 이때 처형당해요. 그래서 손병희 등은 그 이제 일본으로 결국 망명하게 돼요. 그리고 그 1904년 그 러일 전쟁이 일어나는 그 시점에 이제 이 용구를 우리나라를 파견해서 진보회를 만들게 했어요. 물론 탄압은 받았어. 근데 그 일진회가 만들어지게 돼요. 일진회가 만들어지는데 그 일진회가 사실 그 러일 그 일본에 되게 친화적인 단체였고 그래서 러일 전쟁 때 일본 쪽에 살짝 협력을 했다는 점이 인정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대한제국 정부는 그 뭐냐 포츠머스 조약 이후로 그 이제 동학 천도교의 이 자유를 허용하게 돼요. 이때부터. 근데 문제는요. 그 이제 그 동학 종교하고요. 그 안에 있는 단체들하고 이제 분열이 일어나게 돼요. 특히 일진회가 을사늑약을 찬성하게 돼요. 그래서 그 손병희하고 이용구 등의 사이가 이제 안 좋아지게 됐고 내분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손병희는 1905년 12월에 이제 동학을 이름을 천도교로 바꾸게 돼요. 천도교로 바꾸면서 이제 새롭게 정비를 하면서 이용구를 비롯한 이 일진의 멤버들을 그 아예 이제 손절하게 돼요. 제명시켜요. 그래서 이때 일진회에는 시청교를 만들게 돼요. 그렇게 되고 그래서
동학을 정통으로 이 계승한 쪽은 천도교다. 그래서 이제 그 제후교, 시천교 이런 데는 이제 친일 단체가 만든 그 교단이라서 그 천도교 쪽에서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천도교. 그 천도교는 일제 강점기 때 일제 강점기 때 그런 그 반외세적 성격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손병희가 민족대표 33인을 이끈 그 리더 중에 한 명이죠. 리더 중에 한 명이고 3.1운동을 어떻게 보면 가장 주축으로 그 조직을 했던 사람이 손병희예요. 그렇고 이제 3.1운동 이후에 1920년부터는요. 기관지인 개벽을 가능을 하게 돼요. 참고로 이럴 수 있었던 배경에는요. 천도교 쪽에서는 인쇄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보성사라고 해가지고 인쇄사를 운영을 했는데 이 보성사는 기미독립선언서를 인쇄를 했던 그곳이에요. 그렇고 그 이제 보성전문학교 천도교에서 운영했었죠. 그래서 1920년대 천도교는 당시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메이저 종교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기관지인 개벽을 가능을 하기도 했고, 그 천도교가요 대한민국 100년 역사 중에서 가장 크게 기여한 점이 뭐냐면 어린이날이에요. 네, 어린이와 여성인권 쪽에서 많이 신경을 썼던 종교가 네, 천도교예요. 그 천도교가 가장 크게 활약했던 게 바로 어린이날 지정. 왜냐면요, 어린이날을 만드는데 그 기여를 했던 소파 방정환이 있죠. 자, 방정환, 어린이라는 잡지도 가능을 했고요. 이 방정환이 바로 손병희의 사위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천도교 교주 손병희의 셋째 딸하고 결혼을 했어요. 손병희의 셋째 딸하고 결혼을 해서 이 소파가 이제 천도교의 지원을 받아서 이런 어린이와 관련된 그 진흥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천도교 재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이라는 용어는 천도교에서 만들었고요. 네. 그래서 어린이에게 경어를 사용하는 문화 역시 천도교가 시작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동덕의숙, 현재 동덕여자중학교, 동덕여자고등학교, 동덕여자대학교의 전신이에요. 동덕의숙. 네, 동덕여대 천도교에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고려대학교 전신 보성학원은 이제 그 김성수가 인수하기 전까지는 천도교에서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천도교에서 운영을 하는 그 시대에 소파가 보성전문학교를 다녔어요. 자, 그런데요, 이제 손병희는요, 그 3.1운동을 준비할 때는 교주는 아니었어요. 교주에서 물러난 다음에 연해주로 가서 1919년 대한국민의회를 창설했었어요. 그래서 그 대한국민의회가 합작했던 그런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하고도 좀그 인연이 닿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손병희가 그 태화관에서 기미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잡혀갔죠. 그 다음에 원래 그 징역 몇 년이 선고가 됐었는데 그 병보석으로 감형이 됐어요. 병보석 됐어요. 그 1920년에 그 이제 그런 경사가 좀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쭉쭉쭉쭉 다 감형이 됐었어. 이때 유관순 열사가 원래 1919년에 7년형을 받았다가 그
1920년 그때 3년형으로 감형이 됐었거든요. 그때 감형이 됐다가 어쨌든 감형이 됐다가 1920년 원래 가을에 석방될 예정이었는데 옥사했죠. 뭐 유가족 열사에 대해서는 제가 좀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뭐냐 손명희가 1920년대에 이제 병으로 죽게 돼요. 그러니까 손병희 같은 경우는요, 이제 고문 후유증 이런 걸로 이제 1922년에 죽게 돼요. 1922년에 죽은 이후로 천도교가 갈등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신구파가 갈등을 하는데 그 구파는 손병희 방정환, 손병희 방정환 등의 구파가 있고 그 다음에 최린 계열 민족 개조론하고 자치론을 주장한 최린 계열의 신파가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1930년대 초반에는 일시적으로 그 갈등이 심각한 걸 알고 손을 잡았다가 다시 분열돼요. 그래서 이후 이제 방정환 등이 죽으면서 손병희 쪽 집안이 이제 좀 약간 약해지게 돼요. 그래서 천도교는 1930년대 중후반에는 이제 3.1운동 시절의 모습은 사라지고 대놓고 이제 친일 종교가 된 거야. 그래서 자치론하고 일선 동조론을 받아들여서 친일파가 됐고요. 그 지도자가 최린이었던 거야. 최린은 나중에 그 반민특위 불려가기도 하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쪽 신파들은 일제 반감을 가졌던 일반 신도들을 억지로 동원해가면서 일제 말기에 전시체제에 적극 협조를 했어요. 그래서 체리는 반민특위에 끌려갔고요. 춘원 이광수는 반민특위 신문장에서 자기를 계속 변호를 했어. 춘원은 계속 자기를 변호를 했지만 최린은 입 닥쳐 말포이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일진회가 바로 엄밀히 얘기하면 이쪽 신파 계열이에요. 그래서 구파는 반일적 성향이 굉장히 강했고 그 1938년에 무인 멸회 기도 운동을 했다가 일제한테 걸렸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신파하고 구파 이런 거는 해방 이후에 이런 갈등은 혁파가 돼요. 그래서 해방 이후에 전국이 너무 혼란스럽게 되다 보니까 천도교의 조직하고 세력은 대부분 와해됐고 신도 비율이 사실 신자 비율이 북한에 많았어요. 북한 쪽에 좀 많아가지고, 한국 전쟁 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월남했고, 그리고 박정희 정권 때 정권 지원으로 나름 교세 재건을 좀, 시도하기는 했었어요. 왜냐면, 반공이라는 그걸 내걸고, 기치를 내걸고, 친정부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약간 정치적 성향이 좀 세긴 했어.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불교, 개신교, 가톨릭이 이제 1980년대 민주화에 참여를 했을 때, 천도교 쪽은 좀 증이 있다면 있었다 그래요. 그나마 1978년 유신 정권에 반대한 천도교 춘천 교구장이 분신자살? 네. 그건 이해는 없어요. 참고로 천도교 쪽에서는요, 교령이었던 최덕신은요, 거창 양민 학살 사건에 개입을 했고, 그리고 나중에 한국전쟁 이후에 육군 중장으로
예편했다가 그 서독에서 대사를 지내기도 했어요. 근데 1986년 4월 월북했어요. 이거의 교단이 타격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 교령 중에 한 명이었던 오익제도 1997년 8월 월북해요. 뭐 그렇다고 해요. 자, 어쨌든 그래서 그 근데 이제 북한에서는 그 종교를 거의 인정을 안 하잖아요. 다 순교를 하죠. 뭐 그렇다고 해요. 그 이제 그 그래서 교령들이 막 월북을 하니까 막 교세가 막 쇠퇴하고 막 그랬는데 이후 천도교가 이제 종교 본연의 좀 성격을 좀 되찾아보자 해가지고 이제 한양대학교 명예교수인 윤석산 씨 등의 그 이제 교학 이 사람이 이제 교학을 좀 연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교세가 좀 약간 성장세로 돌아오고 있어 다시. 그래서 2015년에 천도교가 신자가 6만 6천명까지 늘어나기는 해요. 어쨌든 네 그렇다고 하죠. 그래서 그 뭐냐 천도교 같은 경우는 식목일 그 공휴일 폐지를 반대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그 4월 5일은요 최재우의 동학 깨달음을 얻었음을 기념하는 그 천도교의 원래 가장 중요한 기념이 4월 5일이었거든요. 원래 1908년까지는 음력 4월 5일이었는데 그 이제 이때부터 음력 날짜를 양력으로 옮겨서 기념하기로 결정하고 그 1909년부터 양력 4월 5일을 이 계시받음을 기념하는 날이라 그래요. 뭐 그렇다 그래요. 자, 그래서 그 김일성이 천도교를 사실 그 처음에는 좀그 천도교를 좀그 믿었다 그래요. 근데 1950년 영우의 사건이 일어나면서 네, 김일성은 이 천도교 쪽의 정치 세력들을 다 숙청해버려요. 다만 공식적인 천도교 조직은 있어요. 조선 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하고 천도교 청구당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북한에서 천도교는 선교가 인정이 되는 종교예요. 네,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남북한의 천도교 교류가 좀 있긴 있어요. 다만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는 네, 알 길은 없어요. 그래서 그 최린이 그 반민특위에 가긴 했지만 그 천도교 쪽에서는 유명한 사람이고 춘원도 천도교 쪽이고 네, 그리고 전봉준 동학농민운동 그 손병희 민족대표 33인 그 방정환 손병희 4위 그리고 그 하나이글스 전 감독이었던 그 한대화 감독 하나이글스 전 감독이었던 한대화 전 감독이 네 종교가 천도교라 그래요. 그렇고 그렇다고 하고요. 자 그러면 네그 천도교 이야기는 네 여기서 그 뭐냐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